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등 우리가 늘 쓰는 공산품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꼭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부품 대량 생산을 위한 일종의 금속 틀을 만드는 금형인데요.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 동남권에도 금형 산업이 발달해 있지만 기술 인력난을 겪으며 큰 기로에 섰습니다. 보도에 김건영 기자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세탁기 부품 설계도를 살펴보는 권철민 설계팀장. 실제 생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해 제조사와 의견을 나눈 뒤 금형을 설계합니다. 제품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금형 설계자로서의 자부심이 큽니다. 설계한 게 백화점에 전시가 돼 있고 약간 그러면서 뭐 좀 알게 모르게 뭐 자랑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항상 옆에 둘러보면 다 금형이잖아요. 직업훈련학교에서 금형을 처음 접해 금형업계에 발을 들인 지 18년. 현장 작업도 자청하는 등 열정을 쏟은 덕분에 40대 초반에 설계 책임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형업계엔 권 팀장과 같은 청장년 신기술 인력이 드뭅니다. 소위 3D 업종이라는 과거 금형에 대한 편견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돈 안 되고 하는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자기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환경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부신 한국 제조산업 성장 배경엔 뿌리 산업인 금형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동남권 주력 산업 경쟁력을 든든히 뒷받침합니다. 자동차 사기통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 블록이라는 부품입니다. 12kg 정도 달하는데요.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대한 두 가지 금형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버금갈 정도의 위상을 다져온 동남권 금형 산업이 세대 교체를 못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젊은 인재가 이쪽으로 모이면은 다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송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습니다. 기술 인력들이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노력을 대학이라든지 또 저희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뿌리 산업의 전통이 흔들리면서 지역 제조업의 미래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